안녕하세요, 최인경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황주영입니다. 오늘 정말 특별한 상품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매일매일 피로에 지친 분들, 또 오늘 부장님 진짜 잔소리, 또 마누라 잔소리에 지치신 분들, 네. 오늘 저희가 이 피로 싹 날려드리겠습니다. 네. 일명 나무인삼이라고 불리는, 네.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을 너무나도 많이 드리는, 네. 황칠로 여러분의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두 가지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홍삼 황칠 정인데요. 이 상품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남성용은 천야령, 여성용은 천야나 준비가 되어 있고, 황칠환까지 여러분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모든 상품 무료 배송의 혜택까지 다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 참 좋은 구성 가격으로 가져가시는 건데요. 네. 황칠 사실 좀 생소하시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도 좀 진짜 뭐예요?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딱 보면서도 처음에 이게 뭐지? 맞아. 근데 진짜, 네. 이 황칠이라는 거는 나무인삼이라고 불릴 정도로, 네. 여러분 인삼은 다 아시잖아요. 알죠. 너무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무더라고요. 그렇죠. 거기에다가 천연수지 도료로도 활용을 하고, 거기에 심신을 안정시켜준다는, 네. 그 안식향까지 무려 32%가 들어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전자파를 흡수하는 뭐 경이로운 신물질이라고 해서 이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오늘 보시는 대로 저거를 가져가시는데, 네. 각각 제가 좀 상품을 좀 보여드리면, 네. 오늘 보여드리는 홍삼 황칠정은요, 네. 여성용과 남성용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. 남성용, 여성용. 네. 뭐가 다를까요? 남자와 여자도 다르니까. 그렇죠. 기본은요. 네. 경옥고는 다 아실 거예요. 경옥고를 기본으로 해서 홍삼이랑 황칠이 만났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시면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좀 맛있는 걸 좀 보여드리면, 네. 파우치잖아요. 네. 너무나 좋고, 이 황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의 황칠. 그렇죠. 한국의 황칠. 원산지가요, 대한민국, 전라남도, 서남해안입니다. 네. 그 바닷바람, 강렬한 바닷바람에서 자라난. 그러니까 얼마나 씩씩하게 자랐겠어요. 그렇죠. 그걸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시면 되는 건데, 네. 이렇게 해서 남성분들 천야력을 드시면 되는 거고요. 네. 여성분들은 천야락을 드시면 됩니다. 네. 빛깔이 참 좋아요. 냄새부터가 그렇게 막 쓰지 않고. 그러니까 약간 홍삼이랑 황칠의 그 향이 묻어나 있어요. 네네네. 네, 드셔보세요. 제가 마셔볼게요. 네네. 그러니까 딱 목 넘길 때 여러분, 부드럽네 느껴보실 수 있는 게 눈 동그래졌어. 그러니까 보통 건강기능식품 하면 종류 되게 많지만, 네. 황칠 같은 경우는 요즘에 너무나도 재조명이 되고 있고. 맞습니다. 저희도 지금 한 달째 먹고 있는데. 맞아요. 아우, 진짜 준혁 씨. 요즘 어깨 좀, 자신감이 진짜 막. 요즘 좀 살만 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여러분, 네. 건강이라는 건 건강할 때 챙기셔야 되고, 특히나 오늘 보여드리는 거니, 네. 그 여러분의 피로를 조금 날려드릴 수 있는, 네. 홍삼 황칠 정이고요. 네. 특히 오늘 또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까지 챙겨드리는데, 네. 특히 황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집중 보도가 되고 있어서, 맞아요. 더 믿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제가 직접 검색을 해봤습니다. 네. 검색해보니까 뭐 블로그나 카페는 기본이고요. 말씀드린 대로 뉴스에까지 지금 보도가 난리도 아니에요. 아니, 진짜 들려보시면, 더 드셔보시면 난리도, 네. 난리도 아닌 게 바로, 네.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상품들이에요. 네. 그러니까 황칠은 정말 그 특히나 한국 황칠 같은 경우에는, 네. 여러분들 전 세계에 100여 종이 있는데요. 네. 황칠, 한국산은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. 네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환으로 해서, 네. 환 같은 경우는 한 30알 정도, 네. 이렇게 드셔보시면 되는데, 네. 이 안에는 황칠과 더불어 차전자피라는 성분도 있고, 네. 그 누에를 딱 발효시켜가지고, 이 아미노산 실크 펩타이드라는 성분으로 여러분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셨던 건강기능식품과, 네.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, 네. 이 황칠이 아닐까 싶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특별히 오늘은 더 신경 썼잖아요, 저희가 가격 구성면에서. 그렇죠. 네. 오늘 홍삼 황칠정, 남성용 천야력, 여성용 천야락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또 한 가지 구성은 황칠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구성 모두 다 무료 배송의 혜택까지 다 드리겠습니다. 그 저희 남편은요, 맨날, 네. 침대에서 제가 정말 엉덩이를 막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. 피곤해서.
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진짜 내가 잘 챙겨줘야겠다 저는 싶거든요. 네네. 아마 우리 준혁 씨도 똑같지 않을까. 맞습니다. 어머님들 있잖아요. 네. 부모님들 있잖아요. 네. 너무나 좋아하실 상품이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상품입니다. 꼭 선택하셔서 네. 여러분의 그 피로와 또 네. 여러분의 그 다이어트에 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